좋은 것 같아. Von einem Haselnussbauer aus Italien, der den das schickt und ja, das ist ein krasser Geschmack, ja. Ja. Ja, genau. Ja, so ist es. Okay. Danke nochmal. Also dann. Danke schön. Besuchen wir auch Ihre Stahl nochmal. Ja, wenn ihr mal Fragen habt, könnt ihr jederzeit da klingeln, ja, oder Facebook anschreiben, kein Problem. Aha. Klar, danke ja, nochmal. Ja. Okay. Tschüss. Tschüss. 저게 그냥 우유. 왼쪽은 하얀 우유, 근데 이거는 이유로. 가운데는 에어드베어, 밀신, 딸기 우유, 이유로. 끝에는 뭐였지? 초코 우유. 아니야, 초코. 아니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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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밀신, 카페 라떼, 이유로. 이유로.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유로. 50. 이유로. 50. 어, 그 아까 그 농장 주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감이 되게 많아, 사람이.
먼저 먹어보자고. 이제. 되게 좋다고, 맛있다고, 건강한 거라고. 하여튼 기다려봐. 좋은 거 같아. 먹어봐. 되게 진한데? 맛이 어때? 맛있다. 다이다. 맛있어. 맛있네. 그럼 이제 딸기 우유. 되게 풍부한데? 컵 하나 더 가져와, 아들. 나는 치누이 두 먹고. 맛있다, 이거. 옛날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쁘지? 그냥 우유는 짜서 먹으면 안 된대. 우유는 짜서 뭐 저거를 해야 된다고? 뭐 쌈튼가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설사한다고? 신우요. 카페가? 카페가 맛있어. 진하고 맛있어.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오씨. 와우. 이거 바닐라가 아닌데? 바닐라가 아니네. 초코인데? 바닐라를 뽑았네. 너 잘못 뽑았나 봐. 좋아하는 향신료하고 조금 틀리니까 그렇지. 거기 딸기 얼마나 맛있는데. 와, 저거 초콜릿 되게 맛있다.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줘. 한 입만. 진짜 맛있다.